문제의식 느낀 거랑 연결되는 차원인데, 지금 이제 국회가 또 국민을 대변해주는 역할이 저는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미래통합당 국민이 느끼는 거리가 더 먼 거예요. 민주당에 비해서. 그래서 예전에 그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뭐 물론 조금 역사적 사실이랑 좀 다르긴 한데,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억울하니까 이제 미국 국회에 가가지고 막 연설한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게 나문이라는 배우가 나오는 I Can't Speak라는 영화인데, 이제 물론 그건 정확한 팩트는 아니긴 하지만, 왜 미국 국회까지 가냐 이거예요. 우리 국회는 뭐 하냐 이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그런 목소리를 들을 여건이 안 되면, 최소한 미래통합당 의원총회에서 맨날 원내대표만 모두 발언하지 말고, 뭐 그런 분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데 있는 분들 있죠? 뭐 소년소녀 가정도 있을 거고, 뭐 폐지 줍는 뭐 또 어르신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초대해서 모두 발언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만 해도, 저도 뭐 엄청 뭐 잘 사는 집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중산층 정도 속한다고 보는데, 저만 해도 사실 그런 분들의 힘듦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은 더 모르겠죠.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들어보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대안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상임정부위원회 이런 것도 이제 당헌당규에 보면 원래 2주에 한 번씩 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막 당헌당규 개정하고 이럴 때만 하는데, 그런 걸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뭐 해가지고 그런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 아이디어를, 뭐 청년들이 주로 잘 낼 것 같은데, 그런 아이디어 공모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제도적으로 그건 국회의원들이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회를 미래통합당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청년들이 각자 아이디어를 가져서 발표를 하겠죠. 그게 여러 가지 뭐 소셜벤처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봉사로서 해결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아이디어를 제대로 내는 팀한테 뭐 통합당이 그런 뭐 상임정국이 됐든 의총회에서 됐든 하여튼 제대로 심사를 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투자를 뭘로 하느냐, 아까 제가 노블리스 오블리제 얘기를 했는데, 기부당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당비라는 제도를 신설을 해서, 뭐 이제 당원들이 지금 책임당원 한 30만 된다 하거든요. 자발적으로 그런 우리 사회 가장 그늘진 곳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솔루션, 그 시드머니죠. 뭐 기부하라 하면 저만 해도 한 몇만 원 한 달에 할 그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것만 모아도 꽤 돼요, 돈이. 그런 그 한마디로 미래통합당 당원이다. 지금 어디 가서 이제 그런 말을 막 뭐랄까 자랑스럽게 할 만한 당원이 많지는 않다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 네, 많지 않겠죠. 오히려 그 블랙리스트 피해도 있고 이래서 숨기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미래통합당 당원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우리 사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위해서 기부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어떤 정체성을 가지면 어디 가서 당원이다 말할 자부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기부당비 만들고 그런 사회적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그런 정당, 그런 어떤 정치 세력으로 바꿔가면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한계가 이제 뭐랄까, 지금 이제 청년층이 가장 거리를 멀게 느끼는 거예요. 이제 국민들 평균으로도 봤을 때 그렇고, 젊은 사람들한테 표가 많이 안 나오는 이유는 청년층이 봤을 때 가장 먼 집단인 거죠. 그래서는 이제 제가 예전에 예비후보 때 공약했던 거기도 한데, 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국민중임금을 받자.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의원은 그 시의 평균 GRDP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든 시의원이든 이런 사람들이 시정을 잘 해서 지역 GDP가 오르면 자기들 월급 오르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요새처럼 문정권처럼 정책 못해가지고 경제 망하면 대통령이랑 국회의원 월급 다 같이 깎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경제정책 못할 거예요. 예, 지금은 이상한 경제정책 해가지고 특히 소득 하위 10% 있는 분들이 그 문정권 3년 동안 소득이 40% 줄었거든요. 그건 엄청나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 안 생기게 국민중임금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거고요. 근데 세 번째는 아까 뭐 청년층 얘기하다 좀 뭐 딴 데로 갔는데, 지금 이제 청년들의 목소리 대변하는 부분, 그 다음에 최근에는 청소년들도 유권자로 왔어요.
그런 목소리들 담을 틀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 정당에서 이제 뭐 청년 대변인 제도 뭐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그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청년 대변인 제도도 해야 되고, 최초로 청소년 대변인 제도도 하자. 저는 이런 걸 예전에도 좀 제안을 했는데, 아직 반영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 가지고 있는 솔루션 말씀드렸습니다. 당장 뭐, 당협위원장이 되더라도 지역 사무실을 운영하고 또 돌아가는 모든 돈들이 자비에 의해서 쓰여지는데요. 한 달에 한, 제가 뭐 해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근데 일반, 어떤 청년, 또 어떤 일반인이 그 정도의 돈을 쓰면서 이 정치계에 몸담으려고 하겠습니까? 시간, 그러니까 이 정치를 한번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역 사무소 자체를 다 폐쇄해버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예전처럼 사실 기업의 그런 불법 선거 자금이 문제였던 것이지, 미국처럼 잘 정책이 되고 나면 기업이 정당에 후원하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한 지구당 부활, 독일만 가도 제가 가서 이제 기민당에 한 2주 가까이 이제 이렇게 연수하고 왔는데, 거기는 거의 모든 지역 사무소나 이런 것들이 이 정당에 비용에 의해서 다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친구들이 자유롭게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선출이 되든 지명이 되든 올라오게 되면 그 퉁터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는 충분한 논의, 그러니까 지구당을 만들어보자, 아니면 아예 다 없애보자, 이런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 거고, 또 두 번째는 피선거권 하향.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에 만 40세 이하로 되어 있죠. 그것도 없애자. 그래서 국회의원도 만 25세, 26세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요. 그것도 없애자. 이렇게 좀 하향해서 국민, 성인 누구나 이렇게 어떤 선출직에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을 바꿔보자, 이런 논의들도 좀 하고 있고, 또 이제 정당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공천 시스템, 항상 뭐 어떤 권력자들이 이 항상 얘기하던 지금 간택하듯이 찍어서 주고 하던 이런 공천들을 최대한 줄이고, 넓은 의미의 최대한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보장하는 어떤 형태의 그런 공천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 또 지금 현재는 비상시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 자꾸 청년 얘기가 이 비상시국이니까 지금 필요한 내용이지, 궁극적으로는 예전에 영화계 스크린 커터가 있다가 지금은 이제 없어도 충분히 한국 이 영화가 잘 통하고 있잖아요. 이게 자유로운 시기가 올 거라고 봐요. 그때까지 이 가도기 시기 내에서의 특히 우리 미래통합당, 꼰대정당이라고 들리고 있는 정당을 개혁하기 위해서 청년 부분에 대한 어떠한 좀 이런 베네핏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점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지금 고민하는 것은 섀도우 최고위를 만들자. 이건 당헌당규 개정사항인 것이거든요. 이게 정당개혁 쪽으로 되겠죠. 그래서 청년 최고위원이 지금 한 명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두 명으로 늘리고, 또 중앙청년위원장과 청년 최고위원이 겸직을 하고 있는데 분리시키고, 또 여기에 예를 들면 청년사무부총장 같은 경우를 신설하고요. 또 이 여연 소속의 청년정책센터장 같은 분들, 여기에 당대표가 참여해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2주에 한 번 정도 이 얘기를 통해서 공개적인, 소장파적인, 젊은 세대가 바라보는 정치권의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체계적인 정당 내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안에서 지금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끄집어내면 정당이 되게 고리타분하고 꼰대정당이고 소통의 창구가 막혀있고 되게 엘리트화 되어 있고 막 이래 되어 있는 것을 파괴하는, 새로운 어떤 재창당 수준에 파괴하는 것을 더 지나치게 요구하는 이 사적 모임인 거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당 정당 내에는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정당의 개혁을 얘기해봐야 와닿는 건 없겠지만, 사실 거기서 시작돼야 국민들이 더 느끼는 게 늘 거거든요. 그래서 정당 내 질서를 파괴하는 것과 정치 전체에서의 어떤 개혁을 얘기하는 것을 저희가 나눠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 지금 제가 얘기한 수준보다 더 높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혹시나 논체 이게 우리 당원들의 시가 안 맞을까봐 그거 좀 서로 좀 정리가 되고 나면 이렇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정당 자체에 대한 그 뭐 이미지 메이킹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좀 약간 허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 가치 정립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들 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 지금 대중의 감정적인 거, 그리고 대중들이 갖고 있는 이 우리 당을 바라보는 이 시선 자체가 우리가 가치 정립을 못했던 그 부분과 엇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저런 정당 하고 규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핑크색, 빨간색이 핑크색이 됐다고 훨씬 더 사랑스러워졌느냐,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갖다가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저는 김종인 뭐 우리 비대위원장께서 이제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이 갇혀있던 보수적인 이미지를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이제 붙여서 확장을 시켜주셨단 말이죠. 거기에서 저는 굉장히 시대적인 인사이트가 있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굉장히 너무 진보적이고 투쟁적인 이 586과의 그 이미지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부분들을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가셔가지고 굉장히 보수적인 안정적인 이미지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거기에서의 중도의 가치가 조금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어서 그렇다고 하면 이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당의 기능적인 역할들을 어떻게 대중한테 보이고 국민들한테 설득시킬 것인가 라는 것들은 조금 더 정말 이 전략적으로 긴밀하게 할 이 빨리 기구를 만들어야겠어요. 제가 이제 뭐 가까이서 중앙선대위를 들어갔던 이유도 당이 어떤 상황인지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전략적인 것, 공고적인 것, 이것이 이 삼륜 바퀴처럼 굉장히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기능들이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또 한 가지 더는 미디어 환경은 정말 다시 재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 차원에서 이제 보수 유튜버를 굉장히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다른 언론인께 이제 인터뷰를 할 때 그건 당이 정말 못난 짓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보수 유튜버는 개인이고 개인들이 만든 컨텐츠인데 그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한 당 차원에서 기준이 없었어요. 이분들을 어느 정도 홍보로 참고로 활용을 해야 될지 이제 뭐 팬들과의 소통처럼 그런 걸 할지 이 당 자체의 공고나 홍보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선거가 망하고 나니까 보수 유튜브 타령을 한다 이거는 사실 그분들 당 대표인가요? 당 전략위원장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당이 공적인 어떤 권한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당의 실패를 전부 정화하는 것은 매우 매우 이제 당이 부끄럽고 약간 이게 쪽팔린 짓인데요. 그거랑은 좀 별개로 그분들은 그분들 자체의 어떤 언어적인 거나 그 정화를 할 수 있게 그 다른 문화를 바꿀 수 있게 그들에게 맡겨주고 저희가 놀랐던 것은 이제 이 언론 환경이 약간 우리 보수 정당에 좀 친화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니 외면을 하거나 좀 도망가거나 하고 싶은 숙제를 하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말찐 기자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언론인들과의 소통을 하면서 언론인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또 이제 그러면서 우리 또 좋은 잘 모르는 정치인들도 사실 뭐 몇 선이다 하지만 그분들이 다 대중적인 정치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치인들이 훨씬 더 언론인들과의 교감을 지속적으로 당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하면서 이 언론 환경을 훨씬 좋게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저는 딱 빨리 6개월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이 다음에 이제 정상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 언론에서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원래 되게 열정적인 사람이라서 저는 제 마음대로 한다면 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사실 너무 많은데 그런데 오히려 저는 청년 비대위 활동을 통해서 당장 눈에 뭐가 보이지 않더라도 청년들의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오늘 아마 이 우리 신동아에서 마련해 주신 이 간담회 통해서 느끼셨겠지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굉장히 다릅니다. 예컨대 이렇게 김성용 위원장처럼 당무 경험이나 당 경험 이런 분들도 굉장히 뛰어난 분들 우리 장능인 위원장님 대변인 께서 보시면 시민사회단체, 장학재단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있고 여기는 홍보나 이미지 이런 분들도 여기 또 뭔가 운동 굉장히 잘하시네요. 아무런 상관없는 체력. 굉장히 또 젊은 우리 대학생들 다 이렇게 각자의 역할 또 좀 화구조이 얼마 잘 똑똑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다양한 청년들이 지금 저희가 꾸준히 모여서 스터디를 하고 나아갈 당에 나아갈 방향을 모여서 이야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다르기 때문에 단기간에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가 확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한 명이 저희가 아직 위원장도 사실 아직 없거든요. 우리 중에 한 명이 그냥 완전히 그냥 나를 따라라고 하는 거였다면 단기적인 성과는 더 빨리 나왔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렇지 않고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다 존중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느릴 수 있다. 그래서 언론에서 저희한테 주목도 많이 해주시고 기대도 높고
같고 특히 요즘 청년 이런 것들이 대세처럼 돼서 빨리 뭐가 나왔으면 하는 심정은 저도 있고 뭐 다 있겠지만 조금 저부터 특히 우리 언론분들도 특히 우리 국민이나 당원분들도 조금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만나서 뭐 연애 얘기만 하고 그런 게 전혀 아니니까요. 그래서 뭐 한번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 있고 저는 제가 이론적인 부분 뭐 아까 많이 말씀드렸고 뭐 말씀드렸지만 그것보다도 저는 한 가지를 제가 청년 비대위를 통해서 우리 당에 우리 국가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현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상식에서 많이 벗어나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막말이 나오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실망을 하시고 소통 능력,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일거에 다 해결하는 한다는 그냥 현장이에요. 현장. 아까 장민희 대변인님께서 좀 사람을 우리 불러다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좋죠.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우리가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국민분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들으면 절대 비상식적인 얘기 안 나옵니다. 절대 현실이랑 동떨어진 이상한 얘기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왜 지금까지 그걸 못했냐면 사실 냉정한 얘기지만 소수의 우리 지지층 얘기를 사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지층 얘기도 당연히 들어야 돼요. 지지층이 소중한 우리 지지층이니까. 그런데 정치인의 기본적인 역할은 자기한테 반대하는 국민을 만나서 대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설득하는 게 정치인의 기본적인 역할인데 우리 당이 우리를 싫어하는 쓴소리하는 국민을 만나는 거를 저어했던 거 아닌가. 그걸 돌아보고 현장으로 가서 날것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 날것의 목소리를 정말 저 거대 여당, 정부 여당에 맞서서 시원하게 지르면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야당이 여러 가지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잖아요. 근데 그거 다 필요 없고 제일 임팩트 있었던 게 뭐예요? 시장 상인한 분이 요즘 경기 어때요? 할 때 거지 같네. 거기서 답이 있는 거거든요. 그 현장의 목소리에서 카타르시스도 생기고 공감도 나오고 아 야당이 비록 숫자는 적지만 진짜 내가 듣고 싶,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정말 대신해 주는구나. 그게 나와야지 우리 당에 힘이 생기는 거지. 저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하는 강한 야당이 되는 근본적인 힘은 나와 반대하는 국민들의 품 속으로 거침없이 뛰어드는 거다. 현장에 답이 있다. 그걸 하는데 저희 청년 비대위가 조금 더 기존의 틀을 깨는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저희도 가치도 가고 뭐 그런 거를 하는데 저희도 힘을 보태고 싶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물론 당장 뭔가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이게 참 지리멸렬한 과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보면 앞으로 우리가 함께 뭘 만들기도 해야겠지만 저는 또 이 각자 지역에서 또 아까 말씀하신 현장에서 그리고 뭐 각자 뭐 무슨 당직을 뭐 하나 맡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각자 또 저는 투쟁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저희가 바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바꿔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런 작든 크든 그런 결과물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바라는 바를 이루려면 궁극적으로는 이 당무와 그러니까 당 구조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당무와 정무를 나눠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당 대표에 굉장히 많은 권한이 있고 그리고 원내에 계신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사실 뭐 당 요직을 다 모든 이제 원내 분들 다 가지고 계신 것인데 근데 우리는 앞으로 이 오픈형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원외에 계신 분들이든 뭐 국민 현장에 있는 누구든 와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여의도 정치 그 폐쇄 정치에서 벗어나려면 이 당무와 정무를 나눠야 되고 이 정무의 역할은 원내 계신 분들이 충분히 더 잘할 수 있고 또 뭐 입법의 역할 또 이 현안에 대해서 처리하는 이런 역할들을 그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고 어쩌면 이제 좀 더 국민 속으로 이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이 일 당무라는 이 일을 원외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아무튼 당 안팎을 둘러싼 굉장히 유능하고 준비된 사람들이 참 많고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역할 롤을 분명히 줘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약간 구조를 나눠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굳이 이제 뭐 우리 몫을 얼마 달라 아니면 몇 프로를 달라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더 그러면 20대, 30대, 40대에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뭐 그러면 현장에 어떻게 더 다가가야 되는지 예를 들어 전라도에 있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당무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저는 거기서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결국 당 구조, 즉 그러니까 당원당규에 대한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당원당규가 올드하긴 합니다. 확실히 이제 여당 때의 당원당규이고 야당과는 맞지 않은 당원당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 돌아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특히 청년과 관련된 당원 당규 같은 경우들을 예로 들어보자고 하면은, 지금 가진 구조 같은 경우는 당내 청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하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이렇게 당원 당규를 개정하거나 그럴 때에 대해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된 당원 당규를 조금 개정될 수 있도록 조금 청년 비대위 안에서 역할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마지막 첨언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당연히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어떤 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비상 상황에 걸맞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왜 졌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그 반성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청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청년으로서 기대되는 바, 청년으로서 해야 되는 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러면 사실 지금 그 말 그대로 이제 기성 세대, 기성 정치인들이 비판하는 내용 중에 뭘 알겠느냐, 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해 나가겠느냐라는 뭐 비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경험이 풍부해서 정치가 잘 됐던 건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은 때로는 경험이 독인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청년 비대위는 말 그대로 어떤 이 가장 왕성하게 사회생활을 많이 하는 우리 세대, 그리고 나와 멀지 않은, 그러니까 나랑 문화적 공감대가 있는, 사회적 어떤 공감대가 있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이 비상시국에 대응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천하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진 수단도 많지 않고 또 개개인의 목소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또 그걸 합의하는 과정이 정치고 민주주의라고 한다고 하면 청년 비대위가 정말로 기존의 어떤 정당 시스템과는 다르게 자체적인 목소리를 내는 진통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정말 멋있는 정치 개혁, 정치 쇄신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대중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과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고, 그 역할을 제가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고자 청년 비상대책위원들과 같이 만들어내 보겠습니다. 군림하는 정치에서 섬기는 정치가 되도록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미래통합당의 얼굴이 되겠습니다. 화이팅! 미래통합당 화이팅! 네, 미래통합당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뭐 어떻게 하라고? 21세기를 보수의 세기로 만들겠습니다. 미래통합당 화이팅! 저희가 미래통합당의 미래가 되겠습니다. 화이팅!